안녕하십니까? 1번입니다. 맞춤법,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 국가적에 쓰는 스타일이 국가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직은 이렇게. 모두 맞는 것은 이게 지방직 국가의 스타일인데 이번에 다르게 냈습니다. 이렇게 나올수록 유리하죠. 밑으로 먼저 풉니다. 돌나물 좋아요. 흡입량 좋죠. 들어가죠. 모음과 니은 받침 다음에 율렬이죠. 우리가 배운 게 이번에 바뀐 거요. 그죠? 여기 있죠. 돌나물 흡입량 좋고 오뚜기 좋고 착간 있죠. 예외가 6개. 횟수, 숫자, 곡간, 착간, 택간, 셋방 6개. 일단 맨 처음에서는 무리가 없다. 그죠? 꼭지점, 꼭지. 우리말이 있으니까 숏 써야 되죠. 틀렸네요. 구름, 양 좋고 싸라기, 화병은 한자니까 쓰면 안 되죠. 그럼 1번과 4번이 날아갔죠. 2번, 3번 중에 정답, 란, 그 다음 법석, 칼럼, 난, 딱따구리죠. 겹쳐난 선은 겹쳐나게. 답은 2번이네요. 그럼 1번부터 확인하면 꼭지점이 틀렸고 2번 정답, 3번에 딱따구리죠. 겹쳐난 선은 겹쳐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헷갈립니다. 잘못된 것은 그치? 쓸어내는 소리죠. 여기다가 이게 붙으니까 깍두기죠. 여기다 우리가 병은 칼싹 두 개라고 했다. 여러분 조심하죠. 문제 한번 또 나올 수 있죠. 한번 빼놓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지방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국가직은 끝났으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국가직은 좀 얼음에도 맞출 수 있죠. 국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국사가 점수 잘 나오기도 하죠. 지방직은 국가적인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죠. 근데 지방적인 지문 두 개의 문제를 섞어내니까요. 그거 조심하고. 네 번째.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지문이 길었을 때 다 보지 마시고 보기를 먼저 버렸죠. 항상 이렇게 이 습관을 들면 좋죠. 이게. 항상 이렇게 거쳐서 푸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이건 한번 꼭 써먹었어요. 지방적인. 국가적은 처음 본 게 답이다. 그죠? 신기한 건 답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일단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예쁜 포장지에 싼다. 이때 포장지에 싸다는 포장하다. 그죠? 보니까 앞뒤 문 보죠. 포장지에 싸죠. 안채를 겹겹이 싸다는 애워 싸다죠. 이거 싸다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누가 또 질문하셔가지고 선생님요 똥을 싸다와 똥을 누다는 뭐가 다릅니까? 물어서 당황했는데 그죠? 힘을 주는 건 똥을 누는 거고 힘 관계없이 그냥 싸는 거지 관략근이 떨어지니까 그죠? 늙은 겁니다. 보침을 싸다 정리해서 둘러매다 그 다음 책을 싸다 책가방을 싸다 여기 3번 4번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3번이보다 책을 싼 보퉁이 보퉁이가 보따리죠. 둘둘 말아서 담다죠. 책가방을 미리 싸다는 준비하다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내려가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좋네요. 가을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 한자로 있을까요? 등불을 가까이에게 좋은 계절. 한 번호씩은 등화가치입니다. 2번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도로 읽는 것은 것으니까 민디는 것은 것이다. 것은 점이다. 것은 일이다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도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것이다. 또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바꿨죠. 세 번째,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 직접 찾기로 뭐를 없죠. 그래서 책임자가 되기보다 적절한 책임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나왔죠. 앞에가 책임자가 되기니까 뒤에도 뭐다 밑에 똑같이 책임자를 직접 찾아보기 나오죠. 4번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와과죠. 대등병렬이죠. 시화전의 진행이 안 맞죠. 시화전을 홍보하고 시화전을 진행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죠. 답은 첫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글의 설명 방식입니다. 거꾸로 치고 하죠. 빛공의 정의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빛공의 주요인은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 얘기는 전혀 없죠. 자료 인용은 뭐나입니까? 사이언스 어드밴스라고 나오죠. 사례를 들어서 밑에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합니다. 빛공에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게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나오죠. 그럼 거꾸로 원래 명제가 있고 역, 이, 대우가 있으면 PS, Q로 갈 때 진리값이 참이면 이거는 Q에서 P고 이건 not P에서 not Q죠. 이거는 not Q에서 not P입니다. 이게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대우명제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되어 지방직설로 만들어보면 갑니다. 마지막 문장. 빛공에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나오죠. 그리고 라고 하면 맞습니까? 방금 그 문장을 뒤집어서 반대했죠. 빛공에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서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니까 거꾸로 뭐죠? 숙면을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뭐다? 빛공에 조심하자 이거죠. 맞죠? 빛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지방제 말을 싹 바꿉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우명제를 조심하자는 얘기죠. 본문을 그대로 안 베끼고 돌립니다. 답은 2번이고요. 5번입니다. 어감만, 어미만, 불규칙이죠. 불규칙은 이제 국가직 작년도 나왔었고 지방직이 올해 국가직 나왔습니다. 이제 물 건너가죠. 불규칙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그죠? 딱딱 정해져 있다 그죠? 규칙이죠. 규칙에 뭐 있습니까? 의와 리을 은 탈락 무조건 다 빠진대 그죠?
무조건 이거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그죠? 이건 싫으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내죠. 불규칙은 한번 빼면 또 그랬죠. 이거는 시옷 디귿 비읍 우르 여기 여 러 너라 오 함께가 히읗. 이걸 먼저 버렸죠. 이거는 하다가 붙는 말. 이거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죠. 색깔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다 색깔이지. 너라는 오다고. 이건 달다고. 이거는 색깔 형용사.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또 하나 더. 우는 푸다 하나밖에 없죠. 얘는 리얼 리얼이 나오고. 얘는 오나 오로 바뀌고. 이거는 리얼로 바뀌고. 이거는 없어지죠. 히읗도 없어집니다. 7급에서는 시옷과 히엇을 탈락으로 보기도 한다. 보기도 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봐놔야 되죠?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작년도 지방에는 러하고 르를 냈죠. 그럼 불규칙 할 때는 원칙 있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요거지 묶었습니다. 요건 나중에 어디 써먹냐면 에도 써먹습니다. 항상 기본형으로 먼저 만들죠. 용언 나오면. 1번 빠르다니까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빨라서니까 리을 리을 르죠. 꽃이 노랗다니까 히읗이고 그 다음 잔치를 치르다 치르고 치르니 치르러서니까 러죠. 공부를 하다니까 여불규칙. 라면이 붓다죠. 이건 또 나오겠죠. 붓다는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됐지. 활용을 해보면 얘는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보시니까 원래 있던 글자 일마가 바뀌죠. 얘는 안 바뀌죠. 얘는요? 얘는 이렇게 잡히죠. 이건 또 나오겠지.
그럼 요게 되면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어디요? 그랬어. 됐죠? 그죠? 그죠? K 칼슘이란다면서요? 비빔밥 같은 거, 볶음밥 같은 걸막다 해와놔서 밑에 긁어가지고 새카만 거 먹죠. 몸에 안 좋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 그죠? 갑니다. 자꾸 먹죠. 그게 요거죠. 눕.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많죠. 왠지 타야만 맛있고 그런 거죠. 라면이 붓다 나온 김에 한번 셌습니다. 바라다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 우물을 푸다니까 푸다, 우밖에 없죠. 이르다는 어디에 도달하다니까 이르러죠. 러블 규칙. 그래 사례에 맞는 것은 답은 4번이죠. 6번입니다. 동동 나왔네요. 2월 보름에 아우 높이 켠 등불 같구나. 같구나. 만인 비추어줄 즛이죠. 만인 비추어줄 모습이구나. 결국 2월의 예찬이죠. 그게 높이 켠 등불은 뭐죠? 그렇죠. 3월 라며 개한, 3월 되며 핀 만춘 달래꽃이. 역시 님이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났구나. 나오죠. 역시 3월의 예찬입니다. 4월 아니 잊어 오실셔 꾀꼬리세요. 4월이면 잊지 않고 오는 꾀꼬리세요. 무슨 이게 무심하다. 또는 그죠.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 나를 잃으셨는가. 녹사님 나오죠. 역시 다 이거예요. 다 님이지. 그럼 2월은 예찬, 3월도 예찬, 4월은 원망이죠. 그럼 해석이 잘못된 거, 무심하구나는 감탄이 아니죠. 야속하다, 그죠? 무슨 일로 이런 뜻이죠. 그래, 4번의 해설이 무심하다. 여기에 삐리하면 이렇게 거치면 제일 좋지. 이게 이거든요. 해석은 무슨 일로, 그죠? 왜 이런 뜻이죠. 답은 4번입니다. 동동에서 뽑았습니다. 7번 한자 표기 현실 야박 근성 체형 밑에 한자를 쭉 달아놨습니다. 답은 2번 야박입니다. 어떤 분은 수업에 했다고 어떤 분은 안 했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마치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토의에 대한 설명이죠. 토의 나올 때는 거의 사회자 문제죠. 밑에 보기 한번 보세요. 학술적 주제의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절대 안 되죠. 답은 2번이죠. 사회자 역할이죠. 9번입니다. 공손하게 말하기. 기역리열에 적용한 비의 대답이 아닌 것. 상대방에게 낮추고 겸손하게 말한다. 보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그죠? 한자 있습니까? 개나 말의 노력이죠. 상대방 체력을 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나옵니까?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디귿.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보니까 3번은 자신의 탓이 아니죠. 남의 탓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밑에 제가 바꿨죠. 내가 잘못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죠? 내가 나 탓으로 돌리죠. 답은? 3번입니다. 리얼에 가니까 인정해 준 다음에 의견을 말한다. 맞죠? 그거 좋은 생각에 인정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답은 3번입니다. 근데 4번도 사실은 삐리해요. 말은 맞거든요. 맞는데 이건 잘못됐죠.
생일 선물로 귀걸이 사주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의의 취향을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 경의 선물로 귀걸이 사는 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의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경의에게 물어보자가 제일 좋죠. 네? 지금 요거는 뭐다? 요 충실, 조건에만 충실하니까 조건에는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위력엔 하버마스 나옵니다. 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주장입니다. 주장은 핵심 어디입니까? 끝날 때죠. 마지막에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한다. 그러면 이제 일마가 뭔가 이거죠. 위에 공공영역이 뭡니까? 첫 단락 보세요. 공공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 행사는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이죠. 결국 이 말은 미디어의 상업화로 뭡니까? 그죠? 결국 이거 뭐예요? 그치. 누군가 우리의 의견을 쫙 몰아가 버리죠. 검색 우선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네? 그래 연상하시면 제일 쉽죠. 사례입니다. 사례. 나옵니까? 답은 4번이죠.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원문의 결과 한번 보세요. 끝날 때. 공적 주제에 대한 주권이었죠. 그 결과 마지막에요.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이 축소되었다. 그치? 결국 이 질문은 미디어의 폐해죠.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거기에 둘째 단락에 살롱이라고 했습니까? 살롱. 원래 불회에서 온 겁니다. 살롱 또는 살롱이죠. 이게 이제 여기 이었습니다. 혹시 소설 배울 때 말입니다. 그죠? 소설에서 이거는 요거죠. 뛰어난 영어 이야기. 요거는 잘 싸웠던 얘기. 요거는 그죠? 왜? 배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로 탐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마젤란 이런 탐험되면서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행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줄거리 가진 이야기. 그러다 꾸며낸 이야기. 우리는 지금 소설을 이렇게 배우죠. 소설의 변천이 쭉 나오죠. 이때 로망이요. 중세 기사의 모험 무용담이죠. 중세 기사 투구하셨어요. 갑옷. 막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못 입죠. 누가 입혀줘야 됩니다. 누가 입혀줄까요? 예, 맞아요. 하인들이 입혀줍니다. 입혀주니까 중세기사가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경우 많죠. 근데 말의 속성 아세요? 말은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든. 그럼 죽은 자기 주인을 싣고 오겠죠. 그럼 이제 나오면 우리말은 장교가 부족하니까 이걸 입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인. 하인이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는 모르잖아. 이걸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운 좋게 살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인은 자기 주인을 모셨으니까 자기 주인 일을 다 알죠. 그럼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사교클럽 살롱이 모였어. 살아온 남자 장군하고 맞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귀족 부인들이죠.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 그 사람 내하고 같은 부대 막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까? 자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겠죠. 내가 몇 명을 죽이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꽁냥꽁냥 하는 사이가 생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로망스가 생기죠. 그죠? 금지된 사랑. 예, 그게 이제 살롱이라는 그거죠. 예, 저 모인 조장소가 살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이니까 전쟁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그게 아마 고급 사격 클럽 살롱이라고 쓰죠. 원래 좋은 뜻인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서는 좀 나쁘게 됐습니다.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전개 순서 나왔네요. 올해 나올 것 같아서 지난주에 한 세 문제 했다. 그죠?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 공간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보기 먼저 버렸죠. 기억과 리얼. 그런데 눈은 안 맞죠. 리얼 갑니다. 이때 대설 기준으로 주의보는 나와 있죠. 나옵니까? 주의보 얘기하고 리얼 다음에 이제 니언과 기억 중에 나옵니까? 기억이고 그 다음 니언 보니까 어때요? 또한 경보. 아 그럼 리얼은 뭐다? 주의보. 그 다음 니언은 경보죠. 예, 점점 많이 오는 걸 얘기한다. 그죠? 리얼 다음에 니언.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글의 사례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나올 때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 아 결국 뭐요? 언어와 그다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최근엔 전부 다 여기 뜨죠. 그렇죠? 이게 우리 말과 생각, 그렇죠? 말과 인격, 말과 사람됨 이렇게 풀었죠. 지금 이거는 세 개 다 묶고 있습니다. 1번 쌀에 해당하는 우리말 맞죠? 우리 농경문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언어와 문화죠. 2번 보니까 언어와 사고죠. 왜요? 우리는 다 어디요? 우리는 산도 푸르고 바다 푸르고 다 푸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인식한다? 서양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죠? 얘는 그렇지. 우리는 주로 어디입니까? 이거는 공통성은 뭐요? 이거는 그렇지. 이런 시각이 우리는 남아있죠. 어른들 말씀 보시면 알죠. 엄마 내 머리 좀 잘랐는데 어때? 뭐 그거 쓰고 똑같구만은 그죠? 우린 다 똑같죠. 네? 어른들은 여전히 그냥 동양적인 사고죠. 아니야 요거 요건 약간 돌았잖아. 이건 돌리고 안 돌리고 그래 그래 됐다 됐다 이러고 그죠? 똑같습니다. 동양은 그런 거죠. 이게 동양의 철학이 발달한 이유죠. 2번입니다. 언어와 사고죠. 3번 나옵니다. 개념은 머릿속에 맴도는데 명칭을 떠올리지 못한다. 요거는 또 오는데 요게 관계가 없다. 그죠? 이게 뭐? 그죠? 자외선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 수박은 박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에 가까운 것으로 나오죠. 그 사회죠.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언어와 사회 나오면 요거요. 이거. 언어와 사회가 나오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낼 수 있죠. 언어와 사회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어는 언어 사회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 시험에 요 관점이냐 요 관점이냐 묻겠죠. 합니다. 제가 경상도에 컸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거죠. 내가 미국에 갔다면 미국말을 잘하겠죠. 네? 그러면 찬성받습니다. 옆집 애가 서울서 한 달 살고 오더니 서울말 다 배웠네. 그죠. 나옵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은 영국 안 가도 영어를 잘해. 내 친구는 서울서 10년 살아도 사투리 팍팍 쓴다니까.
먼저 하시죠. 국어 선생님 말이 빨라서 나도 같이 따면 말이 빨라졌네.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고. 13번. 다음 글에 주된 서술 방식 나옵니까? 돼요. 둘째 단락에 시작하죠.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니까 유추죠. 유추인데 지금 서술 방식에서 밑에 보기에는 유추가 없다. 그죠? 유추니까 뭐다? 비교와 유추를 줄인 게 비유죠. 답은 3번이죠. 보시니까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중약 밑에 보세요. 북돋아 주듯 맞죠? 바로 잡듯 또 가지와 잎이 돋아나 듯 계속 나와있죠. 묶었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옵니다.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첫 문장의 힌트입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체계가 있는데 는 읽기 과정의 영향. 읽기 과정. 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알파벳. 이건 이제 예시죠. 알파벳 은은 표기체계에 따라 철저하게 명료성 수준. 이 나와 있습니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 소리 대응이 거의 1:1이죠. 그 예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건 뭐요? 카이트. 그 다음 이 두 언어 상대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해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돼요. 이거는 이에 비해 영어는 이건 영어죠.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무음. H는 무음이야. 이런 거 있죠.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나오죠. 한번 볼까요? 형태를 없애다. 디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왜곡.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인데 돌려보면 똑같이 요 발음은 무조건 요거밖에 없어요. 시옷 발음.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한 거다. 이건 일마가 C지만 이게 뭐 키읔도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시옷도 나오고 쌍시옷 나오고 다양하게 나온다 이거지. 글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 또 갑니다. 밑에.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잠깐만 그럼 우리나라 국어는 명료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7급 스타일. 받침 보세요. 받침. 받침 보면 안 맞죠? 값스도 아니고 갑이고 달기 아니고 닭이고 이런 거죠. 명성이 낮죠. 응용한 겁니다. 그 다음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상하는 네 부위는 유사하지만 네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 아하. 라고 됐습니다. 영화 이탈리아는
둘 다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내부의 주권을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내부에 더 의존한다. 맞아. 이탈리아는 음운 처리. 그죠? 아, 영어는 뭐예요? 그죠? 이거는 뭐? 이거는 뭐요? 그래서 뭐요? 그죠? 예외가 없거든요. 딱딱 그대로 읽으면 되지. 그 말이죠.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 음운 처리를 규칙을 측하는 반면에 영어인 사람은 암기해둔 수많은 예외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가죠? 이해가 아닌 거. 1번.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인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계가 없죠. 그 다음 또 갑니다.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내부분에 의존한다. 예. 이탈리아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제라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명료성이 높다. 그 다음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많아서 그래서 예외를 많이 외우죠. 답은 1번입니다. 독일어는 어때요? 우리가 배운 독일어. 그죠? 국어 순화할 때 에르곤과 에네르게이아. 그죠? 되어진 것, 무엇을 만드는 힘을 가진 것. 읽을 때 에 네르게이아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대로 에르곤 그대로 읽으면 돼요. 네, 묶었습니다. 독일에는 명료성이 높고 국어는 명료성이 낮다 되죠. 그래서 국어에서 뭘 배웁니까? 규칙이 엄청 많죠. 예외도 많고 그렇지. 답은 1번입니다. 15번 갑은 반중 조언감이 뭐 불효에 대한 탄식 풍수지탄이죠. 납은 연정이네요. 답은 자연 친화와 안분 지적이죠. 랍은 역시 자연 친화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쟁반 중에 일찍 익은 감이 고와도 보입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가고도 싶습니다만 품어가 반길 리 없을세 글로스러워 하나이다. 나오죠. 어머니께서 일찍 익은 감을 좋아하셨는데 그죠? 또는 유자를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죠. 육적이라는 사람이 귤을 품어갔던 고사죠. 그렇지. 그래, 갑은 고사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예, 좋아요. 그 다음, 동짓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둥글게 말아 넣었다가 사랑한 님 오신 밤엔 구비구비 펼쳐 보이겠다. 의태적 심상, 의태, 서리서리 구비구비. 맞죠? 임에 대한 기다림. 그 다음 답은 대꾸와 반복. 대꾸는 시조니까 있고 반복이 있습니까? 없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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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은 계속 반복되죠. 자연에 귀의하려는 자연 귀의가 자연 친화죠. 랍은 농암에 올라보니 노인네의 눈이 도리어 환해지는구나. 세상 이리야 변한들 산천이야 변할까. 바위 앞에 어느 물 어느 언덕이 어제 본 듯하고 그죠? 농암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노인의 눈이 더 밝아진 느낌이죠. 갑니다. 4번.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인의 무력함은 관계가 없죠. 그죠? 오히려 뭐라? 멋진 자연 보니까 노인의 눈이 더 밝아지는 듯하다는 뜻이죠. 답은 4번입니다. 16번. 이상. 권태남입니다. 오, 보자마자 이상이죠. 쭉 나오죠. 다음은 이 문제죠. 저는 보자마자 끝에 봤습니다. 심리. 답은 1번이죠. 소에 왜 소가 권태입니까? 어디에서 권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셋째 단락이죠. 소는 식욕의 즐거움 조사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 권태자다. 의인법이 되어 있죠. 소의 반추, 그죠? 되새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가 여러 개라서, 그죠? 답은 1번이고. 17번. 황긋이 찬 상황. 한자 나왔습니다. 동병상련이죠. 요건 또 한 더 보냈습니다. 마음심이냐, 언덕부냐, 이거죠. 뒤에는 똑같습니다.
뒤에는 똑같이 나오죠. 마음심이니까 한자 보시고요. 지방직은 요래 싹싹 바꿉니다. 동병상련 과부사정은 허라비가 안다. 두 번째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거죠. 자가당착 모순이고요. 그 다음 전전반측 이리저리 뒤집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죠. 황거칠이 차한 상황 끝날 때 보세요.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를 포기하게 되고 마사등은 한때 도로 무릅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그죠? 아무런 대책이 없죠. 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글의 특징이 가장 잘된 가장입니다. 살아가느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데 설의법이 나오죠.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느라면 가슴 사는 일이 한두가 결국마다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많다 이거죠. 결국 삶에 대한 깨달음이죠. 주제를 찾아보니까 답은 4번이죠. 설의 맞습니까? 한두 가지겠는가? 또 삶의 깨달음이죠. 3번에 보니까 목가적이라는 말 보이죠. 파스토랄레 해가지고 그죠.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풍경, 그죠.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지. 그래 제가 수업하면서 빠라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하는 음악 들려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기억에 들어갈 말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뭐라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있는가를 보여준다. 나오죠? 답은 4번이죠. 4번에 제가 하나 더 써놨습니다. 해설 보세요. 괴테는 독일과도 바꾸지 않는다. 그죠? 문화의 힘이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 못하는 이유가 대만에 있는 박물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중국에서 진귀한 물건은 대만 박물관에 다 갖다 놨거든요. 그죠? 대만은 대만 나라 전체하고 박물관의 물건은 못 바꾸고 대만은 꼭 박물관에 가보라고 그러죠. 엄청난 유물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싹 빼가지고 도망가니까 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글에서 출연한 내용 미루어 짐작한 내용입니다. 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데 원문이니까 원문 그대로죠. 답은 1번이죠. 왜요?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답니까? 아니죠. 뭐 나옵니까? 하위 나오죠. 첫째 단락에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이번 시험은 한 이 정도 이상 받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까 우리 문제 풉시다.